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작품은 최만식 작가의 정거장 근처입니다. 최만식 작가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를 풍자하는 세태성 지휘턴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작에는 당뇨,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정거장 근처는 1937년에 여성지에 발표된 소설로서 돈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노려 사기를 치며 부를 더욱 축적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며 어리석게 살아가야만 하는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정거장 근처 지연이 최만식 제1부 밤 11점 막차가 달려들려면 아직도 멀었나 보다. 정거장은 안팎으로 불만 환히 켜졌지 쓸쓸하다. 정거장이라야 하기는 이름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밤이니까 아니 보이지만 낮에 보면 논 있는 들판에서 기찻길이 두 가랑이로 찢어졌다가 다시 오므려진 그 사틀 도둑이 도두어 그 위에 생철을 인 허술한 판장집을 달랑 한 채 갸름하게 앉혀놓은 것 그것뿐이다. 그 밖에 전등을 켜는 기둥이 몇 개 섰고 절 뒷간처럼 쫓겨난 뒷간이 있고 쇠줄로 도롱태를 달아놓은 우물이 있고 그리고 넌지시 떨어져 술집, 사탕집, 메가리간 주제소 그런 것들이 초가집, 생철집 섞어 저자를 이룬 장터가 있고 그러나 그러는 해도 이 정거장이 올 가을로 접어들며 굉장하게 번화해졌다. 사금광이 터져서 그렇다. 정거장 둘레로 있는 논바닥에서 요새도 날마다 수백 명씩 들이덤벼 금을 파낸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장터에는 사탕집이 더 생기고 술집은 더 많이 늘고 전에 없던 이발소까지 생겨났다. 득세는 오늘 밤도 막차를 보려고 정거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는 대합실로 선뻑 들어가지는 못하고 옹성거려 팔짱을 끼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다. 전에 사람은 그렇지 않더니 갈리고 이번에 새로운 역부는 득쇠가 대합실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눈을 부라리고 발길로 툭툭 걷어차고 해서 그래 뒤가 걸려 덤쑥 들어앉지를 못하는 것이다. 바람은 성이 잔뜩 나서 휙 살눈을 몰아다가는 귀때기를 때린다. 그럴 때면 옹성거린 대시기로 소름이 쏙 끼치게 눈이 휩쓸려 들어간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저녁을 굶어서 더 춥고 더 떨린다. 저녁 한 끼 굶은 거야 예사지만 속이 비어 더 춥고 더 떨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덕쇠는 닫힌 유리창으로 대합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몇 번째 굽어다 보는지 모른다. 아랫도리가 시뻘겋게 불이 단 난로가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해서 부쩍 그러하나 보고 싶어진다. 난로가에는 촌 영감이 혼자 담뱃대에 담배만 불신불신 피우고 무료하게 앉아있다. 득세는 돌아서서 잠깐 서성거리다가 이번에는 대합실 안의 시계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시계는 아까부터 앞만 보아도 바늘 두 개가 한 일자로 쭉 뻗친 채 그대로 서서있다. 꼼짝도 아니한다. 오늘 저녁에는 날이 이렇게 차고 바람이 불고 하니 혹시 막차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괜히 추운데 와서 고생을 하고 있지나 아니하나. 그래 궁금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가만가만 대합실과 연달아 있는 사무실 옆으로 가서 불밝힌 안을 들여다보았다. 금태박이 역장은 나오지도 아니했고 난로가에 멀찍이
역부가 글상을 타고 앉아 졸고 있다. 득세는 잘 되었다 싶어 냉큼 이 편으로 돌아와 대합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섰다. 들키면 욕 좀 먹고 한두 번 그득차일 셈 잡아도 뜨뜻한 난로불에 몸을 녹이는 게 훨씬 낫고 요행 들키지 아니하면 더구나 좋고 대합실 안은 후끈 더운 기운이 치닫고 촌 영감이 보선발을 쥐어서 그런지 고차분한 냄새가 물큰 치닫는다. 그러나 득세한테는 되레 구수했다. 득세는 대합실 안으로 들어는 섰어도 난로 옆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마루전에가 어슬프게 반만 걸어앉았다. 촌 영감은 들어오는 득세를 소 닦보듯 멀거니 치하다보다가 한참 있더니 이 옆으로 가까이 와서 몸을 녹이지 왜 그렇게 멀리 앉아서 그러 추운디 하며 심심한 판에 이야기를 청한다. 득세는 미상불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왕 들어온 판에 그럴 일이 아닌 것을 그랬구나 하고 희죽이 웃으며 난로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어디까지 가오? 촌 영감은 짐 흘러내리는 담뱃대 물뿌리를 입에서 뿜으면서 묻는다. 아무디도 안 가요. 득세는 한 대 얻어 비웠으면 꿀처럼 맛이 있을 것 같아. 시장한 것은 잠시 잊어버리고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럼 이 근처 사오? 불째로 왔구먼. 아니요. 짐지러 왔어요. 대답은 건성으로 득세는 담배꽁초가 어디 떨어지지나 아니했나 난로 바닥과 사방을 둘러보다가 좋아서 성큼 일어섰다. 난로 바닥에 불쑥시개 자루에 가려 잘 보이지 아니하는 놈이 한 개. 그리고 저편 차표 사는 앞에는 제법 굵기는 해도 발로 싹 밟아 으끌인 놈이 한 개 있다. 그는 두 개를 주섬주섬 집어다가 풀어서 허리에 찬 곰방대에 넣으려고 하니 촌 영감이 물끄러미 바라다 보더니 옆에 놓인 희연 봉지에서 한 대 집어 손바닥에 넣고 예서 이놈을 태우어 하고 웃는다. 아이 미안히었어. 득세는 대시길로 손이 올라가 더부기 자란 막깎이 머리를 긁는다. 괜찮소 받으. 득세는 허리를 굽실하고 두 손을 내밀어 한 손으로 담배를 받는다. 미안히었어. 헤헤. 노른 앞니가 드러나고 겨울에도 가실 줄 모르게 볕에 걸은 검은 얼굴이 해죽이 흐트러진다. 고맙다는 치아요. 그리고 만족한 표정이다. 오랜만에 보는 담배니 그렇지 아니할 수 없다. 돈이라고는 구경도 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요새는 값이 올라 담배를 살 염도 내지 못하고 정거장에 나와 권연꽁초를 줍지 않으면 뽕잎을 피우는 판이다. 옛날은 제각기 담배를 심어두고 제 마음대로 피더니 요새는 무슨 계명 속인지 담배도 못 심어먹게 하여서 촌 영감은 득세가 빈미시 돌아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탄식하듯 중얼거린다. 그러나마 자꾸 간만 더 올리는걸요? 그러게 말이지. 이야기는 잠깐 그쳤다. 아, 요새 이 근처에 금점이 터져서 벌이가 좋다는디 그런거나 하지. 이 추운디 밤으로 정거장 짐벌이를 허우. 촌 영감이 심심한지 이야기거리를 찾아낸다. 그것도 제 마당 못한대요. 왜? 처음 300명을 모집하는디 이 근처서 어찌든지 한 1,000명 매여들었는가 비요. 1,000명? 그렇지요. 숙련은 들어서 먹고 살 것은 없고 그러니께 거기서 풍년이 들어도 그 대중이지만 그래서 1,000명은 다 일을 허우? 아니요. 그 중에서 300명만 골라 뽑고 그 나머지는 다 낙방되었으라. 불이 달았던 난로 아랫도리가 식어가는 것을 보고 득세는 일어서서 석탄을 퍼넣는다. 황황 소리가 나며 난로불은 세차게 탄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요란한데 대합실 안은 딴 세상인 듯이 아늑하다. 득세는 석탄을 한 아궁이 가득 집히고 나서 도로 제자리에 앉는다.
손 영감은 지르르 하고 진이 끓는 담뱃대를 시멘트 바닥에 똑똑 털고 나서 어흠 하품을 한다. 지리하기도 하다. 노인은 그래 어디까지 가세요? 저 XX까지 가오. 저 너무 딸네 집에 왔다가. 에, 걔 그러니까 겨울에는 대사치를 것 아니요. 날은 춥고 모두 군새끼여서. 원 이렇게 저물 줄 알았으면 붙잡는 대로 하룻밤 더 자고 갔지. 손 영감은 늙은이답게 혼잣말로 꿍얼꿍얼꿍얼 거린다. 덕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손 영감이 옆에 놓고 앉은 동처맨 대살짝을 알아내었다. 저 속에는 고기며 전이며 떡이며가 하나 그득히 들어있을 텐데 손 영감이 아까 담배 한대 주듯이 떡이나 무엇 좀 꺼내주지 아니하나. 그래 허침을 꿀꺽 삼키고 손 영감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손 영감은 맹숭맹숭하고 있다. 덕새는 자꾸만 더 시장기가 들었다. 떡을 떡도 큼직한 인절미를 노란 콩고명을 묻힌 놈을 하나 어쨌든지 저 뜨끈뜨끈한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놈이 고소한 냄새가 나다가 부 하고 떠올라오를 테니 그놈을 두 손에 들고 쭉 잡아떼면 김이 물씬 물씬 나고 하얀 속이 기다랗게 늘어나는 놈을 훅 불어서 입에다 넣으면 아 뜨거 뜨거. 덕새는 새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손 영감도 놀랐다. 왜 뛰었소? 헤헤 아니요. 덕새는 무념해서 웃어버렸다. 그러나 무념한 것은 잠깐이요. 눈은 빨리듯이 떡이 들어있는 대사리짝으로 건너만 간다. 손 영감은 조응씨 떡은 먹으라고 줄 눈치가 아니다. 그러니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차를 탔으면 좋겠다고 덕새는 은근히 그거나 바랐다. 정거장에 이렇게 와서 있으면 더러 버리가 되오? 손 영감은 담배 한 대를 또 붙여문다. 이번에는 덕새가 아까 주워 모은 권연 꽁초 담배를 쟁이고 있어도 한대더 주지는 아니하고 이야기만 청한다. 웬걸이유? 그저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번돈 10전씩이나 벌까 말까 하지요. 별로 없어요. 그걸 바라고 날마다 와서 웬종일 이렇게 기다리우? 차라리 다른 품팔이를 드는 게 낫지. 아니에요. 이 막차만 나와요. 집도 멀고 또 나차는 더군다나 짐이 없으니께. 옆 사무실에서 역장이 나왔는지 차가 올 때마다 나오곤 하는 순사가 나왔는지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온다. 조금 있다가 땡땡 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분주한 것 같더니 시간을 젖히는 소리도 들린다. 오래전에 차가 오게 되었다. 손 영감이 두루마기를 젖히고 주머니를 풀어 차표 살 돈을 몇푼 꺼낸다. 덕새는 10점만 주었으면 저를 100번은 할것 같아 연애의 손 영감의 손만 바라다 본다. 철망을 조그맣게 쳐놓은 차표 파는 구멍이 덜커덩 열리더니 차표 사시오 한다. 뒤이어 역부는 덕새를 내다보았던지 저리가 이놈아 소리를 친다. 덕새는 얼핏 대합실 밖으로 나와 기대 놓았던 지게를 걸머지고 멀찍이 물러섰다. 기적 소리가 가까이 울리더니 연통으로 불을 뿜어 올리며 차가 들이닫는다. 차탈 사람은 조응씨 아까 그촌 영감 하나뿐이다. 덕새는 촌 영감이 떡든 대사리짝을 가지고 나왔나 아니 가지고 나왔나 보려고 조촘조촘 가까이 갔다. 영감은 대사리짝을 무긋하게 쳐들어 들고 나섰다. 덕새는 혀를 찼다. 차탈 사람은 하나뿐인데 역장, 역부, 순사해서 멀찍이 서서 있는 덕새까지 네 사람이 대비를 하고 늘어섰다. 덕새는 마음이 졸였다. 그동안 벌써 사흘째 헛걸음을 했고 오늘 아침은 좁쌀죽을 한 보시기씩 먹었을 뿐 저녁은 고스란히 굶었다. 춥고 시장하고 한데 또 헛걸음이나 하면 어찌하나. 지레 겁이 나서 나오기도 싫고 집에 사람이 말리기도 했지만 뭐 그게 미천이 드는 거냐. 헛걸음을 해도 미칠 것은 없으니 나가본다고 나오기는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벌지를 못하면 십리길을 덜덜 떨고 돌아가 그냥 자야 할 판이요. 그래도 행여 좁쌀 한 줌이라도 팔아오나 꼬박꼬박 기다리는 집에 사람한테 미안하고 낯이 없을 판이다. 차는 시근거리며 들이닿았다. 덕세는 정신을 차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일일이 여석여 본다. 촌사람이 셋 내렸다. 저편 뒷칸에서 조그마한 보따리를 든 색시를 데리고 안경 쓴 활량이 내렸다. 덕세는 어쩌면 괜찮겠다 싶어 그 남녀를 기다렸다. 차는 머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달아나 버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차에 가로막혀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떠나자 비로소 덕세가 목 지키고 서 있는 앞으로 해서 절뚝을 건넨다. 촌사람 셋이 웅숭거리고 앞서가고 색시 들린 활량이 덕세 앞을 지나다가 힐끔 돌아보더니 무슨 말을 할 듯이 짜짜짜 치어다 본다. 덕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덕세가 봄에도 보따리는 그리 크지도 아니하고 해서 짐을 지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새 몇 달 두고 들어보면 짐은 무겁지 아니해도 정거장에서 집이 먼 사람은 호젓한 밤길을 혼자 가기가 안 되었으니까 짐을 지우고 가는 수가 있었다. 그러한 사람은 가서 술잔도 얻어먹고 짐싹도 후이 받곤 했었다. 덕세는 이 활량도 꼭 그런 거리더니 생각하고 속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 활량은 무슨 말을 할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사람이 실상은 짐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덕세를 알아서 아른 채 하려고 그래 주춤거렸던 것인데 덕세는 벌이가 생겼다고 좋아하다가 그만 헛다리를 짚어버린 것이다. 덕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철독을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남녀를 바라본다. 뒤로 따라가서 짐을 지우라고 말을 해볼까 망설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우지 않는다면 어때 그만이지. 덕세는 빈 지게를 덜썩거리며 철뚝을 건너 남녀의 뒤를 따랐다. 장터로 들어서서 거진거진 뒤로 바짝 다가 말을 건네려고 하는 판인데 남녀는 길 옆 술집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덕세는 그만 땅에가 벌썩 주저앉고 싶게 안타까워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바람은 사정없이 쌀눈을 끼얹는다. 덕세는 기가 딱 질려 걸음도 느릿느릿 잘 걸리지 아니했다. 위아래 이빨이 딱딱 맞추고 팔다리는 대잡은 것처럼 떨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는 가까스로 전주집이라는 국밥집 앞까지 당도했다. 무슨 의사가 있어서 그 앞으로 오기도 한 것이지만 술청에서 나오는 구수한 국 냄새에 그는 눌어붙듯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술청에서는 아까 차에서 내린 촌사람 셋이 쭉 앉아 술잔을 놓고 기다리고 있고 전주댁이라는 안주인은 분주하게 서두리를 하고 있다. 열어놓은 술국 솥에서는 소담한 김이 뭉게뭉게 오른다. 그놈이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나는 것이다. 전주댁은 흰 사발에 찬밥 한 덩이를 담아가지고 국자로 솥의 국국물을 떠부어 꾹꾹 누르다가 국물을 도로 솥에다 좌르르 따르고는 또 퍼붓는다. 이렇게 서너 번 하다가 마지막 근대기 얼러 국을 소담스럽게 퍼부어 손님들 앞 계다리 소반에다가 통 하고 갖다 놓고는 다시 다른 사발어치를 시작한다. 덕세는 왕방울 같은 눈을 끄덕거리지도 않고 전주댁의 손에서 노는 국밥 사발과 국자의 정신이 쏠려 목이 기다랗게 늘어난 것을 저도 모르고 있다. 술청에서는 차례차례 말하다 놓은 국밥 한 사발씩을 차지하고 앉아 세 사람이 술을 한 잔씩 마신 뒤에 숟갈질을 시작한다. 숟갈이 밥과 콩나물과 우거지가 뒤섞인 국밥을 듬쑥 떠서 국물을 질질 흘리며 입으로 올려갈 때면 덕세는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린다. 입을 그렇게 벌리고는 씹는 신용을 해보나 마치는 것은 위아래 이빨뿐이요. 회가 동해서 걷잡을 수 없이
넘어오는 거위침이 입안에 그득 찬다. 덕새는 말고 항우라도 더 참을 수 없는 고패다. 덕새는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썼던 지게를 내동댕이 치듯 훌렁 벗어버리고 술청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막을 이유 전주댁이 힐끔 돌아다 보는 둥 마는 둥 저 할 일을 하며 묻는다. 덕새는 대답이 나오지 아니해서 입만 우물우물한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것도 모르거니와 아가리 뼈가 뻣뻣하게 굳어서 입을 놀릴 수도 없는 것이다. 벙어리 삼시랑인가 보네. 전주댁은 덕새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까 다시 돌아다보고 혼자 쫑알거리더니 막걸리 잡수라우 하고 소리를 빽 지른다. 국밥을 먹고 있던 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덕새를 멀거니 치어다본다. 덕새는 겨우 입이 떨어졌다. 아니요, 저 술은 그만두고 그런디 저 하고 더듬는다. 그럼 국밥만? 예, 국밥만 주는디 저 거시기 저 돈은 내일 드릴게라우. 손들은 또 덕새를 올려다보고 전주댁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짜짜시 바라보다가 손에 들었던 국자를 솥전에 통 부딪히며 참 재수없네. 외상은 못 튀어라오 하고 싹 돌아선다. 덕새는 두 말도 더 못하고 돌아섰다. 돌아서는 등 뒤에서 촤르릉 철소댕을 끌어다 덮는 소리는 그 푸짐한 국밥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아 그는 내디디던 발을 멈칫했다. 철소댕 덮는 소리에 덕새는 죽을 힘을 내어 도로 돌았었다. 전에 들어 막걸리산도 사먹고 여기도 하고 해서 늘 다니는 줄 알고 있을 터이니 어떻게 잘 사정을 하면 줄는지도 모르고 또 애초에 이 집 앞으로 돌림길까지 해서 온 것도 그 짬을 대고 왔던 것이다. 저 미안하지만 내일 꼭 갖다 드릴게. 오전에지만 주시오. 오늘 저녁에 짐을 못 짜서 그러니께 내일 저녁에 짐을 지면 꼭 실수 않고 갖다 드릴게라오. 못티어라오. 전주댁은 들은 성도 아니하고 있다가 맵살스럽게 잡아떼어 버린다. 덕새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나오다가 아까 정거장에서 색시를 데리고 오던 그 활량과 마주쳐서도 몰라보았다. 그 사람은 이런 데서는 보기 드문 구동색 세루 두루마기에 그 밑으로 산팔 바지가 보이고 반지르르한 구두를 신고 머리를 기름으로 갈라붙이고 한 말쑥한 활량인데 국밥집으로 들어오다가 덕새를 만나서 아까 정거장에서처럼 유심히 훑어보며 지나친다. 지나쳐 놓고는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 덕새 아닌가? 하고 부른다. 덕새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친숙하게 부르나 하는 의심도 날 겨를이 없이 지게를 짊어지다가 말고 돌아섰다. 아까 정거장에서 보던 그 활량이다. 빈 것이 웃고 섰는 것이 알아도 잘 아는 사람인 듯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덕새도 펑 낯이 익기는 하나 누군지는 섬뻑 생각이 나지는 아니했다. 덕새지 나 춘삼이네 춘삼이. 어? 춘춘 저 고. 덕새는 비로소 춘삼이를 알아내었다. 그래 그는 어 하고 춘삼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옛날의 춘삼이와는 너무 달라 차마 춘삼이라고 불러지지가 아니했고 그래 고생원이라고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건 또 어쩐지 거북해서 그렇게 더듬더듬한 것이다. 춘삼이는 그 속은 모르고 얼핏 어, 고 춘삼이요. 알겠는가? 하고 다시 반가워한다. 춘삼이는 한 동리에서 살던 사람이다. 한 동리에 살기는 했어도 춘삼이는 제 땅마직이나 있어 같은 농사꾼이로 돼 덕수의 같은 알짜 생일꾼과는 먹는 길이 달랐다. 그래 별로 상종도 없었고 동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그저 밥 먹었는가? 응, 어디 가는가? 하는 입에 붙은 인사나 하고 지나칠 따름이었다. 그런 터라 한 10년 전에 춘삼이가 땅마직이나 있는 것을 톨톨 팔아가 대처로 장사를 나간 뒤에는
서로 만난 일도 없고 요 며칠 전에 그 춘삼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와 정거장 근처에서 색시를 사다 두고 술장수를 시작했다는 둥, 그래 살던 동네를 찾아와서 돌아다니다가 갔다는 둥, 그런 소문을 득세도 듣기는 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말았지. 춘삼이를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춘삼이가 아는 체 하니까 득세도 알아보고 인사를 한 것이지. 만일 춘삼이는 몰라보는데 득세가 먼저 춘삼이를 알아보았다면 득세는 그냥 저게 춘삼인가 보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갔지. 춘삼이처럼 아는 체는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춘삼이로도 고향 동네에서 살던 때에 그리 탐탁하게 득세와 정이 들었던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몸차림부터 이렇게 층이 지는 득세 따위를 아는 채도 아니했을 것이다. 아까 정거장에서도 그는 첫눈에 득세를 알아보았다. 그래 거기서 데리고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라 내일이고 모레고 또 만나게 되겠지 하고서 그냥 지나친 것이다. 나 지난번 동리 들어가서 자네 소식은 들었네. 밤으로 정거장에 나와서 짐벌이 한다고. 그래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춘삼이는 구변 좋고 부침성 있게 인사를 늘어놓는다. 뭐 고생이랄 것 있간디? 득세는 이 거북한 친구한테 하호를 해야 좋을지 하기를 해야 좋을지 몰라 말끝이 흐지부지한다. 참 반갑네. 나는 그렁저렁 밥술이나 먹고 살지만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고생하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지를 않는단 말이여. 그래 시방 집으로 가는 길인가? 응. 이 추운데? 헐, 그 참. 아, 가세나. 우리 집에 가서 모처럼 만났으니 술이나 한잔 먹고 봐가지고 자고 가게 하소. 방도 많고 뭐 술은 얼마든지 있고 또 색시들도 시글시글 하네. 허허허. 덕수는 좀 귀가 솔깃하기는 하나 대체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벙벙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수작하는 것을 술청에서 보고 있던 전주댁이 쏙 나서서 한마디 참내를 한다. 아따 고상, 그렇게 친하거든 술이고 색시고 다 그만두고 국밥이나 한 그릇 사서 대접하시오. 시방 그이가 나들을 국밥 외상 달라던 판이라오. 어? 그리요? 하고 춘삼이는 허겁을 피운다. 그럼 그러고 말고. 원, 이 사람아 시장했던가 본데 그렇거들랑 진작 나들을 그 말을 하지. 자, 이리 들어오소. 위선 여기서 욕이나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으로 가세. 우리 집에 가서 욕기도 하고 술도 먹고 해도 좋지만 우리 집에는 밥도 국도 다 떨어져서 나도 이 집으로 시키러 왔네. 허허, 자, 이리 들어오소, 이 사람. 득세는 술청으로 따라 들어갔다. 두 그릇 말어유. 전주댁이 벌써 사발에다가 찬밥덩이를 담으며 묻는다. 여기 두 그릇 주고, 그러고 우리 집에 다섯 그릇만 손님이 와서 술을 먹다가 국밥을 청하고, 또 내가 아까 목포서 데리고 온 색시가 시장하다고 하고, 시방 야단 났구먼. 이 장터서 수자분이는 고상 하나뿐이여. 전주댁은 국밥을 말며 일변 입을 놀린다. 고상 살리느라고 금전판이 터졌어. 우는 소리 그만 허우. 전주댁은 왜 나만 못해서? 흥, 내가 고상이라면 나는 춤을 덩실덩실 추겠소. 득세는 망할 계집년 지절거리느니 어서 바삐 국밥이나 가쏘지 않고 그런다고 뱃속의 전령이 다급했다. 아까 그렇게도 구미가 당기고 푸짐해 보여도 못 먹고 돌아서던 국밥을 석한 사발 앞에 놓으니 덕새는 먹기가 아까워 잠시 소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 어서 들소. 춘삼이는 덕새를 권하면서 저도 숟갈을 집어든다. 덕새는 한 숟갈 듬뿍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씹을 짬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다. 정거장에서 짐을 주고 하면 뭐 더러 벌이가 되는가?
촌사미가 연애 생각해 주는 쪽으로 말을 묻는다. 뭐, 시원찮이요. 득새는 먹느라고 대답이 건성이다. 올해 농사 한마지기라도 못 지었던가? 아, 참복내 논 단마지기를 부치기는 희였지만 어디 뭐 나락 한 알갱이라도 얻어먹을 간디? 어, 그 흉년이 사람 죽여. 숙년이 아니라도 남은 옷 얻어지어서 남는 것이 있을꼬마는 숙년이 들면 인심가장 사나워져서. 그리어서 시방은 어떻게 지내는가? 굶기를 부잣집 개밥 먹듯 하지 뭐. 득새는 그새 벌써 국밥 한 사발을 부잣집 개밥 먹듯이 다 먹었다. 이마와 콧등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러나 양은 반도 차지 못한 것 같았다. 촌사미는 눈치 빠르게 또한 그릇을 불러다 놓는다. 득새는 사양하는 채 하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반 양도 차지 아니했는데 한 그릇을 더 불러주는 촌사미가 아까 맨 처음 아무것도 먹지 아니했을 때 요기를 시켜주려던 때보다 더 살더라고 고마웠다. 그저 금점에 나가서 일을 해볼 도리 하잖쿠. 춘삼이는 아직도 남은 첫사발을 물리며 숟가락을 놓는다. 날마다 새벽이면 와는 보지만 써줘야 말이지. 그것도 흙이는 그래. 하도 많이 들이 밀어니깨니 어쩌다가 한두 자리 빈 자리가 나도 좀 채로 뭐. 득새는 두 그릇째 국밥을 첫 번처럼 국물까지 쪽다 들어 마시고 숟가락을 놓았다. 처음 생각 같아서는 연하 남은 그릇은 먹을 것 같더니 두 그릇째 먹고 나니 속이 얼떨떨하고 배가 볼록 일어나 허리띠를 늘구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앞에 앉은 순삼이를 바라보니 손이라도 어루만지게 쉽게 정이 솟아나고 하늘만하게 높이 보였다. 이제는 뱃속에 들어간 국밥이 새로 밥맛이 나고 온몸이 후두둑하여 이대로 10년을 가도 배가 고프지 아니할 듯 싶게 느긋이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득 생각나는 것은 집의 사람들이다. 어머니와 아내, 착 달라붙은 배를 허리띠로 졸라매고 앉아 행여 나온 길에 좁쌀 한 줌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나 까맣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꼴이 눈에 선연히 밟혔다. 그 일을 생각하니 금시로 불렀던 뱃속이 뉘역거리고 혼자만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것이 후회가 났다. 이러한 생각이 아까 그다지도 다급하게 시장하고 먹고 싶고 할때 났었다면 그래 그 국밥을 먹지 아니했겠느냐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득새는 국밥집을 나와 춘삼이에게 끌려 춘삼이 집으로 갔다. 득새는 기왕 혼자 먹은 것은 먹은 것이니 할수 없는 일이요. 이제는 어서바삐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이 흙 기다리지 않게 할 요량으로 춘삼이는 굳이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국밥 한 그릇씩만 나누고 갈리다니 섭섭해서 될 말이냐고 잡아끌었다. 득새는 이 고마운 정리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여 끄는 대로 끌려갔다. 술이나 몇잔 먹고 일어서려니 하고 춘삼이네 집에서는 방방이 손님이 들어 새 장구 소리에 색시들의 노랫소리, 살급하게 외치는 소리, 손님들의 걸걸한 소리, 부르는 소리, 대답 소리 모두 한데 뒤섞여 왁자하니 요란했다. 득새는 어리둥절하기도 하다. 이러한 집의 주인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청받아오는 것이 어찌 신이 나는 것 같았다. 조용한 뒷방에서 촌사미와 마주 앉아 술상을 받았다. 옆에는 색시 하나가 술 주전자를 들고 어여쁘게 앉아 시중을 든다. 생전에 받아보지 못하던 대접이요 호강이다. 합성 금비년이 어룽진 회장이니 버석거리는 인조견인이를 알아볼 턱이 없는지라 득새는 옆에 앉은 색시가 도무지 기막히게 예쁘고 호사스러워 보였다. 전에 들어 길에서 그러한 색시를 만나면 높다랗게 피어있는 꽃 같아 우러러만 보기도 흐뭇했던 것이 오늘 밤은 이렇게 앞에 앉히고 시중을 들리고 그래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하니 득새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하기에 애가 쓰였다.
술이 얼큰해졌다. 술에 기운을 얻어 덕새는 색시의 손을 한번 잡으려고 제 손을 내밀었다. 개 이빨같이 쩍쩍 벌어지고 흉한 손이 제가 보기에도 좀 무렴했으나 그대로 덥석 쥐었다. 덕새의 손에는 색시의 손이 비단결같이 보드랍고 온몸이 찌지직했다. 명옥이, 참, 우리 이 고상하고는 참. 감격은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대중 없이 웅얼거리는 것이다. 고상 안 그리우? 우리가 참 한 동네서 아무렴 그렇고 말고 술은 취하지도 아니한 춘삼이가 취한 채 하고 마주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한다. 그런데요 고상 나는 이 명옥이 같은 각시하고 한바탕 살아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 흐흐. 이 사람 자네 각시는 뭐 누구만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나 같으면 자네 각시만한 각시가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겠네. 허 참, 그까짓 것이? 해, 고상도 날 놀리는만. 우리 각시? 해, 명옥이 똥이나 핥어먹으라지. 이것은 덕세의 실토성이다. 덕세는 이때까지 그의 아내 이쁜 이를 이쁘다고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물며 명옥이한테 빗대보다니 어림도 없는 말이다. 언제 이쁠 사이가 없었던 것이다. 8살 때 미며느리로 데려왔으니 그때 덕수한테 그 애가 이쁜 계집으로 보였을 리 없는 것이요. 그 뒤는 누더기를 두르고 부하니 뜬 대가리에 이나 시글시글하고 얼굴은 노상 때국이 꾀죄죄 흐르고 했으니 그런데다가 말을 잘 듣지 아니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쿡쿡 쥐어 박질리기 아니면 사뭇 매를 맞았으니 그래 이쁘게 보였을 리 없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쁜이 나이 열다섯이요 덕수의 나이 스물여덟 그때 명색이 성내라고 지냈고 그 뒤 3년이나 있다가 작년부터 겨우 서방각시 흉내를 내게 되었으니 그때 역시 이쁘게는 보이지 아니했고 그런지라 시방도 덕수한테는 이쁜이는 명옥이 같은 색시의 똥이나 핥아먹을 잠이지 이쁘다니 천만엔 말이다. 똥이나 핥으라는 덕수의 말에 명옥이는 자지러지게 웃고 순삼이도 허허하하 웃는다. 그 말에 신이 나서 덕수는 점점 더한다. 그까짓년 밉디 밉게 생긴 것이 자식도 못 낳고 일 없어 일 없어. 그래도 이 사람 지날째 잠깐 길가에서 보았네만 쓱 화장이나 시키고 옷이나 잘 입혀놓아 보소. 똑 떨어지겠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그렇게 버젓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 자네 어쩔란가? 응, 어쩌? 오, 내가 저를 100번만 하지. 허허허, 그럴 게 아니라 여보소. 이건 취담이 아니라 진정인데 자네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뭐 장사라도 해서 나처럼 한미천 잡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 큰일 안 났는가? 큰일? 큰일 났지. 그렇지만 미천 욕은 말이여 욕은 하면서 덕새는 연애의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다. 글쎄, 요놈의 것이 있어야지. 있자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 없어. 밭이래야 공수 한 밭밖에 없고 쇠래야 담뱃대밖에 없고 털난 짐승이래야 쥐밖에 없고 그러고 곡식이래야 이 뱃속에 들은 콩팥밖에 없고 없어, 없어. 그래도 있자면 있어. 있어? 어디가? 자네 각시를 1년만 우리 집에다 둔다면 내가 100원 하나는 줄 테니께. 말을 해놓고 춘삼이는 덕새의 눈치를 살핀다. 덕새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끄먹끄먹한다. 그러나 확실히 정신은 들었다. 뭐? 우리 각시를? 무어떻게? 아, 자네가 아까 이쁘다고 안 하던 그이 명옥이보다 더 이쁘게 차려놓고 내 영업을 해주고
그러면 자네 각시가 이뻐지기까지 허니깨니 두루 좋자는가? 정말? 하, 이 사람아, 범연한 새라고 내가 자네들을 거짓말을 하겠는가? 덕새는 또 끄먹끄먹 생각을 한다. 다른 생각은 나지 아니해도 그것은 분명 기막히게 좋은 일인 것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었다. 그러고 자네는 그 돈 100원으로 장사를 해서 1년 만에 도로 갚고, 허기야 자네하고 나하고 처지에 갚고 안 갚고 할 것도 없네마는 좌우간 1년이 지내거들랑 아주 선녀처럼 이뻐진 자네 각시를 도로 데려가고. 참말인가? 덕새는 술로 흐릿한 머릿속에 춘삼이와 같이 될째 팔자가 빙빙 떠돌기 시작했다. 거짓말이면 내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증명을 하겠네. 춘삼이는 잠옷 기색을 가다듬어 가지고 존절하게 나무라듯 한다. 이러고 보면 덕새도 더 따질 나위가 없다. 다만 기뻐하면 그만이다. 하루에 60전이나 받는 금전판의 일꾼에 뽑히려고 대가리를 싸고 덤비지 아니해도 시방 히떡없게 좋은 일이 생기는 판이다. 가만히 있자. 그놈 1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해야 춘삼이처럼 돈을 한몫에 듬뿍 잡게 될꼬? 그러나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궁리를 해보았지만 단 10전짜리 장사도 해보지 못한 덕새는 세상에도 큰돈 100원이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선뻑 생각이 나지를 아니했다. 덕새의 아내 이쁜이는 부엌 옹솥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다. 해는 아직 뜨지 아니하고 부엌문 바로 보이는 들판 건너 먼 산봉우리가 부유스름하게 물들어 오른다. 마당에는 어젯밤 바람에 몰려다니다 남은 쌀눈이 얇게 깔려있고 눈 위로 신발 자국이 두 개만 살림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자국을 보니 이쁜이는 시어머니가 벌써 어둑어둑해서 일어나 시래기를 삶아놓으라고 일러놓고 나간 일이 생각나. 이제 오래잖아 돌아와 군우름 깨나 하겠다 싶어 속이 뜨악했다. 그러고 저러고 간에 남편 덕수는 간밤에 왜 돌아오지 아니했을까 해서 그것이 궁금했다. 전에는 짐을 지고 멀리 가서 아무리 늦더라도 또 노름방 우전에 앉아 개평을 뜯느라고 달기 두 해 세 해 운 뒤라도 밖에서 자는 법은 없고 어레 돌아오곤 했었다. 어젯밤 달기 두 해나 울도록 또 지금 새벽녘까지 기다려지는 마음은 무엇 벌이를 해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도 덕새가 밥을 굶고 나간 사이에 밥이라도 한 그릇 생겨 그놈을 세세 갈라 두 몫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먹고 그래 여기가 된 때면 못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나머지 한 몫을 놓고 까맣게 기다릴 때는 덜어 있다. 소폰 다 사가 내려앉고 울장만 그나마 지러지고 쓰러지고 한 울타리에서 새벽가치가 깍깍 짖는다. 이쁜이는 오늘 무슨 좋은 일이나 있으려나 해서 부지깽이를 든 채 부엌 앞으로 나와 내어다 보았다. 까치는 부지깽이에 놀라 날아 달아나 버린다.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이 동리로 오는 두부장수가 두부사업수 외우고 울타리 밖으로 지나간다. 이쁜이도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부장수 불러놓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무엇하려고 두부장수를 부르나 걱정을 했다. 두부장수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살림문으로 끼웃거린다. 3, 4년 두고 겨울이면 두부를 팔러와야 두부 한모 사는 법 없는 집에서 부르니 두릿두릿하는 것이다. 이쁜이는 아궁이로 기어나오는 불을 달려가서 밀어넣고 마지못해 도로 나왔다. 두부 한모 얼매유? 두부 한모에 이전식 한 것이 20년이 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물으니 두부장수는 귀한 손님을 얻어 만났다고 성급히 속으로 웃었다. 한돈이요? 한돈은 이전입니다. 이쁜이는 두부장수는 그만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두커니 서서 있으니까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면모나 들어가요?
두부장수가 기다리다 못해 벌먹은 소리로 외친다. 두부, 돈 없어서 안 사요. 두부장수는 어이가 없어 뻔히 서서 이쁜이를 바라본다. 이쁜이는 쫓기듯이 부엌으로 들어와 버렸다. 두부장수는 한참이나 서서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대로 두부지게를 짊어진 채 마당으로 들어온다. 그는 토방에 사내 신발이 없고 논 위에 선연하게 발자국이 두 줄로만 나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저 옆편 내가 속이 달라서 저러는구나 속 짐작을 한 것이다. 머리는 더부룩하게 뜨고 옷은 옥문산의 구름 감듯 누더기를 입었어도 배 젊은 게 얼망설망 이쁘게 생겨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며 첫 새벽부터 사지도 아니할 두부장수를 불러놓고 희약질을 하는 것이 두부장수단에는 두부는 못 팔아도 마숫거리가 괜찮은가 보다고 좋아한 것이다. 그래 부엌 앞까지 가까이 가서 이거 어떻게 수작을 붙이나 두부를 연하면 못 담아다가 불쑥 내밀어 주어보나 하고 궁리를 하는데 등 뒤에서 콜록콜록 늙은이 기침 소리가 들렸다. 두부장수는 무욱해 먹다가 들킨 놈처럼 얼핏 돌아서서 괜히 햄 하고 밭은 기침을 한다. 두부장수가 왜? 득세 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그새 돌아와서 와서 돈냥이나 가지고 와 그래 두부장수를 불렀나 하고 들었었는 것을 두렁거리기는 하면서 토방을 둘러본다. 토방에 아들의 신발이 없으니까 부엌으로 쑥 들었었다. 역시 며느리가 혼자서 불을 떼고 있고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니 그만 신명이 풀리고 화가 슬며시 났다. 안 들어왔대야? 예. 시어머니의 부딪는 말소리에 이쁜이는 고개를 숙였다. 두부장수는 웬 두부장수냐? 살라고 안 불렀으라오. 그럼 왜 젊은 각시년이 사지도 안 하려면서 두부장수는 불러들여? 어? 얼마 하는가 물어보았으라오. 아, 두부장수 불러들여 얼마 하는 건 알아 무엇하려고. 어줍잖은 것이 하는 것집마다 어디서. 왜 두부장수 서방하고 싶대야? 늙어서 얼굴이 쪼그라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하기는 했어도 사납게 생긴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득새는 어머니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우둘투둘하고 마음성이 우직하다. 두부장수는 이크 이거 큰코 다치겠다고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다. 시래기는 무엇하니라고 인자서 삶고 있냐? 사발에 얻어가지고 온 된장을 살강에다가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며 잡돌이를 시작한다. 이쁜이는 대답할 말이 없다. 아까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나가며 된장이라도 얻어다가 시래기국이라도 끓여먹게 어서 일어나서 그새 시래기를 삶아 놓으라고 일러놓고 나갈 때 바로 일어나서 시래기를 삶지 못했고 그런데다가 살 수도 없는 두부를 문득 먹구만 싶은 생각에 불러가지고 그러다가 그놈의 두부장수가 마당에까지 들어와 그것을 시어머니한테 들키고 했으니 할 말도 없거니와 이제 당할 일이 큰일이다. 인연이 금방 벙어리가 되었다냐? 사납게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부지깽이를 집어 며느리의 등을 머리 얼러 내리갈긴다. 왜 아무 말도 않고 밭을과는 황소처럼 이 집만 쓰고 앉았냐? 그러고는 퍽퍽 내리팬다. 부지깽이가 부러지니 머리끄덩을 잡아 부엌바닥에다 동댕이를 친다. 이번에는 울기만 한다. 뭐라고 말대답을 하면 또 말대답을 한다고 때릴 판이다. 참새같이 캐도 죽이고 쬐캐도 죽인다는 셈이다. 이번에는 서러워서 울지는 아니한다. 아파서 운다. 8살 때부터 이 집에 와서 그때부터 어머니라는 이 노파와 시방은 남편이라고 하는 덕수한테 맞으며 이 나이까지 자랐다. 밥은 조금 먹고 매는 많이 맞고 자랐다. 덕세와 서방각시짓을 하면서부터는 덕세는 매질을 덜했다. 그래도 때리려 들면 무지스럽게 때리기는 하지만 자주 때리지는 아니했다. 그 대신 시어머니는 더 잘 때렸다. 방이라야 하나뿐이다.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자기도 하지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시어머니는 기어코 트집을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라야 만다. 늙고 굶어서 기운은 없어도 매질할 기운은 어디다 아껴두었던 것처럼 매 끝에서 솟아난다. 한바탕 매질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속이 후련한 듯이 거정문을 젖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기침이 나서 한동안이나 자지러지게 기침을 한다.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이쁜이는 잘 코사니야 하고 속으로 고소해 했다. 이쁜이는 겨우 다 삶아진 시래기를 건지며 자배기에 헹궈 한 웅큼씩 쥐어짜 놓고 솥을 씻어낸 뒤에 시어머니가 얻어다가 내동댕이 친 된장을 풀어 국을 안치었다. 다시 불을 지피느라니까 햇살이 맨 먼저 부엌으로 비쳐 들어온다. 방에서는 겨우 기침이 개었는지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 생각도 없이 넋을 놓고 불을 지피는데 그 뭐여? 하고 남편 덕세가 부엌으로 쑥 들어선다. 이쁜이는 힐끔 치어다보고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까 시어머니한테 매맞은 노염을 보이는 것이다. 덕세는 아내가 머리가 더 뜨고 눈에 눈물 자국이 있고 한 것을 보고 벌써 매질이 났었구나 짐작했다. 무엇 때문에 또 그랬는고 뭐 그저 보나 아니 보나 괜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덕세는 손에 들고 있던 쌀자루를 아내 앞에다 던졌다. 아까 춘삼이와 갈릴 때에 춘삼이가 우선 이놈으로 양식이나 팔아가지고 가 집안 식구와 잘 상의해보라고 주던 돈 1원으로 좁쌀을 팔까 입쌀을 팔까 망설이다가 큰돈 100원으로 장사할 것을 짐믿고 입쌀을 판 것이다. 이쁜이는 그것은 무엇냐고 말은 없이 고개만 돌려 눈으로 묻는다. 양식이요. 그게 쌀이요. 어서 밥 휘어 먹어. 덕세는 그러며 어젯밤 춘삼이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나 아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런 말을 듣고 보아서 그런지 얼굴이 어쩌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옥이와 빗대 보면 아무리 보아야 도야지나 무어같이 이쁘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이쁘지도 아니하고 도야지 같고 그렇기는 하면서도 덕세는 자세히 아내를 뜯어보고 섰느라니까 전에는 없던 이상스럽게 정다운 생각이 솟아났다. 명옥이나 그런 이쁘기는 해도 서먹서먹한 그런 것과는 달리 덕세의 제 몸뚱이의 어느 한 도막처럼 이쁜이라는 그 덩치가 살뜰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때 그는 희죽이 웃으니 저는 매를 맞아 속이 상하는데 무엇이 좋아 웃느냐고 눈을 흘긴다. 덕세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저고리 앞자락 속의 호주머니를 만지었다. 쌀을 팔고서 남은 놈 몇십 전을 담배를 한 봉지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두어둔 것이 그대로 찰랑거린다. 지금 솥에 끓이고 있는 것이 국인 듯하니 얼핏 고기를 좀 사다가 넣어 이쁜이를 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덕세는 허둥지둥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되돌았었다. 그게 국이지? 아직 다 끓이지 말고 그냥 두어, 어? 나 고기 사갖고 올게. 고기는 무엇하러 사온다고 소급시 저런데요. 국 벌써 다 끓었는디. 이쁜이가 뾰롱한 채로 뒤통수에다 대고 미운 소리를 해준다. 생각하니 그렇기도 하다. 시방 다시 정거장 근처까지 가서 고기를 사오자면 해가 한나절이나 될 테니 생일날 잘 먹자고 이래 굽는 셈이다. 그래 그럴 줄 알았더라면 양식 팔 때 아주 고기를 사가지고 올 걸 하고 대시기를 긁는데 방에서 어머니가 또 분념을 한다. 너는 밤새도록 어디 가서 무엇하고 있었냐? 먼저 났던 화가 덜 풀리기도 했거니와 어미는 찾지도 아니하고 부엌에서 저희끼리만 그러고 있다고 셈이 난 것이다. 덕세는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이제 조반이나 해먹은 뒤에 차차 상의하느라면 어제 저녁 이야기도 하게 될 터이니까. 빌어먹을 놈, 또 노른방 뒷전에가 앉았었지 뭐.
방에서는 연달아 욕이 나온다. 노름방에는 가지도 아니었으면 또 가면 어떤 거라오. 개평이라도 뜯을 수 있으면 뜯으다가 밥 한 끼니라도 휘어먹는 게 낫지. 그냥 우두커니 앉았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간디라오. 어머니도 실상은 공연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노름방에를 다니지 못하게 할 머리도 없는 것이다. 잘한다 빌어먹을 놈. 그리고 너는 노름방에가 밤새도록 앉았고 늙은 어미는 배가 고파서 죽고 그러란 말이냐? 노름방에는 가지도 아니었으만 나도 하마트라면 어저녁에 죽을 뻔이었소. 다행히 친구를 만나 여기도 하고 늦었다고 붙잡아서 자고 왔으만. 마침 멀리서 두부장수 외우는 소리가 들리자 덕세는 두들거리다가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 사발 하나를 집어들고 씽하니 나가버린다. 고기는 못 사니 두부라도 사다가 이쁜 일을 좀 먹이자는 것이다. 덕세가 두부 세모를 사발에 담아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오니 이쁜이는 그대로 뾰로통해서 되레 핀잔을 준다. 시키자는 일은 퍽 또 하고 댕기네. 두부는 무엇하러 사온대요? 근년에 두부를 보는 게 이가 갈리노만. 에, 참 두부가 어찌간디 이가 갈려. 이놈의 된장에다 찢어서 밥 먹어. 이쁜이는 두부 사발을 채듯이 받아다가 국솥 소댕을 열어놓고 한 모씩 식칼로 숭덩숭덩 썰어 넣어버린다. 왜 식전부터 삐쳐갖고 이리여. 남은 시일까 생각이어서 두부랑 사다 주님께로. 덕세는 전에 만일 이쁜이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듣지 아니했으면 욕을 해주었든지 쿡 쥐어박질렀든지 했을 것이다. 생각해주는 것도 다 싫어. 한바탕 윽박질렀으면 풀이 죽었을 것인데 얼러주니 이쁜이는 점점 더 보불떨이를 하려던다. 잡것이 왜 자꾸 이런데요? 해참. 그만두고 저리 나가. 가만히 있어. 내가 불 떼줄게. 어서 밥살 씻어. 솥이 지금 국을 끓이는 옹솥 하나뿐이라 국을 끓여서 퍼놓고 거기다가 다시 밥을 지어야 한다. 이쁜이는 국을 퍼내고 솥을 씻느라고 시시히 한다. 덕새는 꺼졌던 불을 도로 살린다. 여봐. 덕새는 천 조각이나 기운 치마 밑으로 달랑 한 겹 들어있는 이쁜이의 헛고생이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지성스럽게 부른다.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는 이쁜이의 얼굴은 아까보다는 많이 풀어졌다. 비단 옷 안 입고 싶어? 덕새는 다 생각이 있어 하는 수작이지만 이쁜이한테는 천국말같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다. 비다돈도 말이여 고운 비단옷. 휘어주면 안 입을까? 휘어줄까?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 퍽도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돈 생겼거들랑 양식이나 나수 팔아와. 이러다가는 뭐다 굶어 죽을 티님께. 이쁜이는 덕새가 아까 시어머니 들은 노름방에 가지 아니했다고 했어도 눈치가 분명 노름방에 갔다가 돈이 좀 나오 생긴 것이라 짐작하고 하는 말이다. 양식도 팔기는 팔지만 100원 미천 들여서 장사할 참이요. 말을 하며 아까부터 희죽이 쭉 웃는 남편을 이쁜이는 잠꼬대를 하고 있나 하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본다. 금비냐랑 비단옷이랑 어? 좋지? 참 벨소리 다 듣겠네. 미칠라거든 거의 미치지 않고 왜 이런데요? 원래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려? 제기 참, 인자 두고 보아. 두고 보아야 비렁뱅이지 뭐. 흥, 돈 백은 갖고 장사해서 순삼이처럼 떵떵거리고 살 거여. 돈 백원이 네 애기 이름인가 보네. 아, 춘삼이가 준다고 그려. 아, 춘삼이가 누군디 돈 백원을 주어. 아, 춘삼이 몰라? 어, 참 모르겠구먼. 우리 동네 살다가 대처로 가서 장사하다가 부자 된 사람인데 시방 저 정거장 앞에서 장사를 혀. 그 사람이 뭘 보고 돈 백원이나 주어? 이쁜이도 이야기를 듣노라니까 차차 솔깃해서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속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질어진 상사발에 수북수북 담은 밥을 한 사발씩 뚝배기에 소 두부를 두어 끓인
실내기국을 한 뚝배기씩 셋이서 제갈끔 차지하고 앉아 조반을 먹는다. 아침결에 먹으니까 조반이라고 하겠지만 꼽아보면 이 밥이 어제 저녁 밥이기도 하고 어제 조반이기도 하다. 또 오늘 저녁 밥일지도 모르고 내일 조반이나 내일 저녁 밥이나도 길런지 모른다. 요행 득세만은 어제 저녁에 춘삼이를 만나 그렇게 잘 대접을 받았고 아까도 든든하게 해장을 했고 또 이제 돈 100원으로 장사를 할 일이 앞에 그득 채어 속이 느긋한 판이지만 그것은 예산일이 아니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 그러한 당자들 아닌 사람으로 앉아본다면 실로 아슬아슬한 일이다. 금실 후 굶은 농군들이 여기저기 픽픽 쓰러져 죽고 그래 이 겨울을 지내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중 몇만 남지 다 죽어버릴 성 싶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더구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굶다니.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기야 정 굶다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러는 있기도 하고 오래 두고 노상 굶는 것이 병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 굶어 죽지 아니하고 굶어 산다. 이 굶어 산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굶어 죽는다는 것보다 다급한 일이다. 말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굶어 죽는 게 별 것인가. 여러 끼 못 먹으면 싫어도 재질로 죽지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을 그다지 골똘히 생각지 아니한다. 다만 한 끼 두 끼 혹은 하루 이틀 굶는 배를 훑어려지고 앉아서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한술 밥을 먹을 마련을 하느니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몇 끼 만에 더디면 며칠 만에 한 끼를 먹는다. 밥을 약 먹듯 해도 사람은 살기는 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굶어 산다. 덕쇠 모사는 그래도 모서리 빠진 게다리 소반이나마 찌시락물 같은 간장 한 종지 쓰디 쓴 김치 한 사발은 놓고 앉아 맛상을 받고 이쁜이는 제 몫으로 밥사발과 뚝배기에 먹다 거둬둔 김치 그릇을 방바닥에 놓고 넌지시 물러앉아 오랫간만에 밥이라는 것을 숟갈질한다. 며느리나 아내는 시어머니나 가장과 맞상을 해서 밥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 예법이다고 그는 배웠다. 득세는 이쁜이가 국에 두부가 적고 밥도 주걱대기를 싹 긁어붙인 반사발뿐인 것이 마음에 걸려 힐끔힐끔 돌아다 본다. 전에야 그렇게 이쁜이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니면 제 국에서 두부도 더 건져주고 밥도 많이 먹으라고 들어주고 하겠는데 어머니가 보는 데라 개면적어 차마 그리 할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저녁 굶은 시험이라니 아까 났던 심술이 아직도 풀리지 아니해서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 화풀이를 마저 하려는 눈치인데 만일 그랬다가는 단박 동티가 날 판이다. 그래 덕쇠는 다칠까 무서워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며 밥을 먹느라니 아니나 다를까 국에 둔 두부로부터 푸념은 쏟아져 나온다. 두부 장수놈 불러놓고 해롱해롱 하더니 속이 후련하겠구만 아니꼽게. 입은 높아서 2년 잘 휘었다고 상급으로 내 수왕이 사준 두부니 배지가 툭 터지게 처먹어라. 이것은 아들 덕세까지 한끗 물고 들어가는 말이다. 두부 때문에 매를 맞았다고 남편들어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니 계집이의 바치기 겸 어미 배에 채우라고 성그름에 달려가 두부를 사온 것이라고 이렇게 꽁한 생각에 아들까지 물고 뜯는 것이다. 덕세는 전 같으면 두부 장수를 불러들여 그렇게 수작을 했다는 것을 들었서던 길로 터집 잡아 이쁜이를 한바탕 쫓아주었겠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되래 야속스럽고 구박을 받는 이쁜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죽이나 두부가 먹고 싶었으면 그랬으랴 해서 두부를 사온 것이 선뜻 한 일이지만 잘했다고 속으로 기뻤다. 그리고 보니 두부를 더 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판에
더 건져줄 수는 없고 오냐 오늘 저녁이면 춘삼이네로 가서 실컷 마음껏 잘 지낼 테니 괜찮다고 이렇게 안심을 했다. 창수 빠진 년, 입이 이빨이 빠져 합속거리는 깐으로는 밥숟가락을 크게 떠놓으며 한참 만에 다시 욕이 나온다. 쌀도 좀 생겼거든 죽을 쓸 일이지. 무슨 터수에 허연 쌀밥만 쳐던질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 밥을 혀놓아. 득세는 자꾸만 더 이쁜이가 불쌍해서 그러나 아내를 싸고도는 눈치가 아니 보이게 슬며시 역성을 들어준다. 국이 다 끓었길래 내가 밥 혀라고 그랬슈. 끓은 국으로는 쭉못 쑤어 먹는다냐? 계집년이 갈축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국 끓는 데다가 쌀 뿍뿍 씻어서 갖다 넣고 불더 때면 죽안 돼야? 만일 득새가 그나마 쌀을 사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 먹게 되었기망정이지. 그대로 굶고 있었다면 푸념은 하루 종일 끓었고 이튿날도 풀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소담스런 밥한 사발이 거진 다 쪼글쪼글한 입으로 들어가고 그 대신 노염이 그렁저렁 뱃속의 밥과 한 가지로 사가가는 눈치를 보고 득새는 비로소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득새 어머니는 "제까지 년을 보고 누가 돈을 100원이나 준다냐?" 하고 이쁜이개로 눈을 흘기며 아니꼽게 낯놀림을 한다. 그는 속으로는 깜짝 놀라게 반가웠다. 대시기에 석회가 허옇게 쓸고 병신 천치같이 얼뚱한 저것을 무엇으로 보고 데려간다 하며 또 1년 데려다 두기로 하고 돈을 100원이나 준다니 정말이라면 큰일 날 소리다. 더구나 득세 말대로 그놈 100원으로 장사를 해서 춘삼이처럼 되어 잘 살게 된다면 다시 이를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 못생긴 며느리가 다시 한번 치하다 보이고 그리고 장이 안 입고 왔다. 만일 이쁜이가 그의 며느리가 아니라면 그는 말하는 사람의 말도 떨어지기 전에 에 시원하다. 에잘 되었다. 그거 참큰 횡재다. 하고 얼핏 승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뜻 반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하라고 대답도 아니한다. 첫째 그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아깝다고 해야 이쁜이와 정이 들고 소중하고 그리고 귀엽고 해서가 아니다. 8살 때부터 민며느리로 얻어다가 매질과 찬밥등이와 굶기기로 기러기는 길렀어도 그만큼 길러 성례를 치러 겨우 자식을 장가라고 들여 부모 할 일을 한 것인데 1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에 내준다는 것이 아까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웬저 따위가 백원값이 되며 그리고 춘삼이 내게로 가서 득세 말대로 비단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지낼 그런 호강을 한다는 것이 시세워서 밉강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백원은 크다. 그놈 백원으로 장사를 해 크게 지불을 하면 더 크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우선 당장부터 밥을 끼마다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으며 옷을 뜨뜻하게 입을 수가 있으니 그게 어디냐? 술집에 가서 있게 되나 잘못하면 계집을 벌이게 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좀 찝찝하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 다시 장가를 들이면 그만이지. 아니 되레 그것이 낫고 다행이지. 이렇게 그는 아주 단정을 지었다. 그러나 아까부터 노했던 타성도 있고 또 그것이 좋다는 내색을 보이기가 싫어 짐짓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흐려무나 하고 마땅찮은 듯이 처밀어 버린다. 이쁜이가 남편 덕세를 따라 나와 정거장 장터에 거진 당도했을 때에는 가슴이 사뭇 두근거리고 바람끝이 차건만 볼때기가 확확 달곤 하였다. 이쁜이는 오늘 새벽에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혀 동댕이질을 치우고 부지깽이로 얻어맞고 또밥 먹을 때에 욕을 반찬 삼아 얻어먹은 그런 예사일만 아니라면 남편의 하는 것은 도무지 모두가 뜻밖이요 처음 보는 일이었다. 맨 먼저 남편이 그렇게 두부를 사다 주는 둥 말을 곰살갑게 하는 둥 그런 것이 전에 없는 일이다.
또 비단 옷을 입혀 쓴다는 것은 말만이라도 꿈에도 들어보지 못하던 소리다. 그때 그는 남편의 얼큰한 얼굴을 보고 혹시 내력 없는 조정을 하는 것인가 했으나 보아도 조정은 아니었다. 혹시 안 갔다고 잡아떼기는 하지만 노름방에를 갔다가 돈이 좀 나오 생겼나? 그래서 비단 옷을 해준다고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곰살갑게 굴고 비단 옷을 해주고 할 덕이 무엇인가? 가령 돈이 생긴 눈치를 알고 이 편에서 먼저 비단 옷을 해달라고 했더라도 되지도 못한 것이 건방진 소리를 한다 하고 멋설여 버릴 것이고 기껏해야 양식을 팔아오는 길에 분이나 5전짜리 한갑 사다가는 시어머니 몰래 집어던져 줄똥말똥한데 물론 그거라도 감지덕지하지만 그래 조금씩 궁금하던 판인데 밥을 먹으며 남편이 시어머니 들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속을 알았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내 평을 알고 나니 속이 얼떨떨하니 어쩐 셈을 할 수가 없었다. 자, 세상에 못났다는 처접을 타고난 자기를 보고 돈을 100원이나 준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춘삼인지 하는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 밥을 아니 굶고 옷을 헐벗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이 남의 일인 것 같다. 또 그 집에 가서 1년 동안 비단 옷을 입고 그러고 잘 먹고 지낼 일도 거짓말같이 곧이 들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남편의 눈치가 노상 거짓말은 아닌성 싶은데 그러면 되간절 그 집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호강을 하게 되나. 바느질도 잘 할 줄 모르고 반찬도 잘 만들 줄 모르고 머리에는 이가 시글시글하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못나고 못생겼다고 지천이나 먹고 매나 맞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재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데 무엇을 시키려고 데려갈고 그렇더라도 좌우간 데려가기는 데려가는가 보다. 가서 보면 알 것이니와 하고 생각해 보니 울긋불긋한 비단 옷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뭐 모두 다 훤하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모처럼 귀한 밥도 맛있는 줄 모르고 먹다가 말았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니까 남편이 재촉을 해서 그냥 두어두고 세수를 했다. 왜 비누는 구경한 지 오래고 녹두 비누라도 있으면 했으나 그도 써본 지 오래되었다. 분도 없었다. 기름도 없이 머리를 어떻게 어떻게 빗고 나니 저고리로 치마로 시꺼먼 이가 슬슬 기어다닌다. 뒤통수의 석회를 좀 훑어내고 싶었으나 감지도 아니한 머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옷은 세상에 없어도 지금 걸치고 있는 그것뿐이다. 조각보보다 더 기운 검정 광목치마 다홍빛 위에 때국이 한 겹이나 덮인 저고리 그리고 헛고쟁이와 목만 남은 벗은 거기다가 다 헤어져가는 굵다란 짚신을 끌고 보통이 하나 없이 그는 남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섰다. 시어머니는 내어다도 아니 보고 방뜰하게서 댕겨와요 라고 이웃에 나가는 듯이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아니한다. 그러나 살인문께로 나갈 때 거정문을 가만히 떠들고 내어다보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집 문 앞을 나서서 남편은 뒤에 처진 이쁜이를 돌아보며 히히하고 웃었다. 득세 저도 왜 웃는지 모르거니와 이쁜이도 웃는 속을 몰랐다. 그러나 따라서 웃었다. 둘이는 나란히 눈 사박거리는 길을 정거장으로 향하고 걸었다. 배 안 고파? 득세는 몇 걸음 못 가서 묻는다. 조각대기를 반사발밖에 못 먹은 것이 걸려 위로 삼아 묻는 말이다. 아니, 정 같으면 몇 끼 굶은 판이라 그걸로는 요기도 아니 되었겠지만 오늘 아침은 지금 이 일로 가슴이 벙벙해 시장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가서 눈 질끈 감고 1년만 고생해요. 1년만 고생하면 내 심평도 피고하여 다 괜찮을 테니께. 득세는 간곡하게 타이르듯 한다. 그러나 이쁜이는 또한 속물을 말이다.
그 집에 가면 비단 옷 입고 호강 한다면서 고생을 하고 그려. 아무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고생이지. 왜? 득세는 재간에도 아내를 술집에다 갖다 둔다는 것이 속으로 언짢아 고생이라는 말을 써서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호강이라더니 고생이라고 하니 영문을 몰라 그렇게 고지식하게 묻는 것이다. 글쎄, 잘 입고 잘 먹고 편하게 지낼 테니께 되려 집에서 있을 때보다는 낯설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요. 엉, 그렇지만 나무집이님께 말이요. 좋을 도리만 있으면 1년은 말고 10년이라도 있지. 뭐? 그 말에는 덕새는 가슴이 뜨끔해서 껑충 뛴다. 그는 아까부터 이쁜 일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뻐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다워져서 그놈 돈 100원만 아니라면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런지라 속으로 여러 가지 궁리가 되는데 지금 이쁜이가 말한 대로 제가 좋아서든지 혹은 무슨 탈이 붙어서든지 그야말로 10년이나 있게 된다면 그건 큰일이다. 영영 뺏기고 마는 것이다. 괜히 1년만 되거든 와야지. 못 써. 괜히. 그는 전에 하듯이 이쁜이를 얼러매었다. 오라면 오지. 이쁜이의 대답은 풀이 죽었다. 오라면 왔지 별 수가 없을 줄만 아는 때문이다. 부처는 잠시 말이 없이 그렇다. 춥지? 득새는 헛고생이 하나만 입은 이쁜이가 가엾어 목소리를 다시 보들어펴 묻는다. 아니?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다고, 옷을 못 입어 추울 때 춥다고 바른 대로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단련도 되었거니와 이쁜이도 남편이 갑자기나마 그렇게 살뜰히 구는데 마음이 끌려 마음도 말도 자연 곰살가워진 것이다. 그러나 춥기는 추웠다. 춥더라도 조금 참어. 인제는 춘삼이네게만 가면 그만이니께루. 덕세는 제가 두루마기라도 없는 것이 내내 안타까웠다. 그는 이제 마음먹은 대로 돈을 많이 모으고 잘 살고 하면 이쁜 이를 다 씁고 좋은 옷으로 감아 편안히 앉혀놓고 살게 하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해도 햇살이 엷게 남쪽으로 치우쳐 훨씬 높이 솟았다. 싹도 트지 아니한 보리 묵은 밭에서 까마귀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그름진 것을 파헤치고 있다. 논에는 비죽비죽 솟은 모퍼기 사이로 물이 얼어붙고 눈이 어슬프게 뿌려져 있다. 이 훤하게 터진 들판의 바람끝이 고추같이 맵다. 득새는 와들와들 떨며 찰레찰레 따라오는 이쁜이가 보기도 민망해서 밭두덕 시든 풀에다 불을 놓았다. 눈이 시든 풀숲에 쌓였기는 하지만 곧잘 활활 타서 둘이는 불이 타 뻗는 대로 따라가며 불을 쬐었다. 조금은 나았다. 부처는 서로 보고 웃었다. 이 부처가 이렇게 정다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장터 가까이 당도했을 때에는 이쁜이는 가슴이 요란스럽게 설레었다. 그 집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한대요? 이쁜이는 마침내 이렇게 물어보았다. 덕세는 듣고 보니 무엇하고 대답을 알아듣게 해줄 바를 몰랐다. 뭐, 그저 손님들 오면 술상 옆에가 앉아서 술 따라 부어주고. 그걸 내가 한대요? 어, 그걸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술 따르다가 잘못 휘어서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이번에는 술 붓는 것이라니까 비로소 이야기로 들은 술집 색시를 상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술 부을 줄 모르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손도 이렇게 내어 보이나마나 개 이빨같이 벌어진 손등에 누룽지처럼 껍질이 발린 커다란 손이다. 괜찮여. 득새는 이쁜이를 안심시키느라고 괜찮다고는 했지만 미상불 술을 잘 부을 줄도 모르고 또 손이 설해서 도로 쫓겨오고 돈 100원을 물러달라고 하게 되면 어찌하나 할꼬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쁜이는 남편이 괜찮다는데 안심을 하고 그러면 그 밖에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 뿐이지 뭐. 그 뿐이야. 밥은 안 헤어먹고 설거지랑? 아니. 빨래랑도? 빨래도 다 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어쩌나 이쁜이는 그만 탐복했다.